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물폭탄 맞은 정원의 모습 한번 찍어 볼게요. 얘가 꽃이 그렇게 화려하고 이뻤었는데 꽃이 엄청 많이 쳤어요. 요 꽃이 맺힌 거 보이죠? 이제 꽃이 씨만 가득해요. 꽃들은 자, 그만큼 꽃이 많이 피었다는 뜻이죠. 넘어져서 이렇게 묶어졌습니다. 비가 맞아서 이거 솔잎 도라지들은 더 생기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이렇게 키가 큰데도 솔잎 도라지는 목질화가 돼가지고 아래쪽이 완전히 목질화 돼가지고 나름대로 짱짱하니 잘 견디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뒤에 환하니 루드베키아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당겨볼까요? 여전히 환한 이쁘죠? 잎이 조금 가에 이제 전성기를 지나면서 잎이 조금 쪼그라드는 느낌? 그러면서 서서히 지겠죠? 저녁 무렵이라 산들산들 부는 바람이 참 좋습니다. 비가 좀 멈춰져서 다행이죠. 사람에게나 식물에게나 진짜 장마철이라 해도 비가 한번 쏟아져도 한 번씩 멈춰준다면 또 해가 나서 말려준다면 그보다 다양한 일은 없겠죠. 이렇게 외목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 커피컵에 만들어 놓은 아이 보세요. 얼마나 씩씩하게 잘 컸는지. 이렇게 통통하게 잘 큰답니다. 이게 햇빛의 힘입니다. 요런 데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목질화가 될 거예요. 이렇게 잡초가 그냥 이 꽃이더라고. 장미허브랑 잡초가 그냥 이 꽃이 보세요. 엄마 너무 사랑스럽죠. 장미 모양입니다. 얘도 이름 뭔지 모르겠네요. 애들도 숭숭 자라는 반면에 잡초들도 잘 쑥쑥 자랍니다. 잡초들은 더 잘 자라죠. 이렇게 요렇게만 있어가지고 요쪽으로 보고 있었어.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돌려놔야 되겠습니다. 너무 통통하죠. 여기에 진짜 목대 하나랍니다. 요 아래가 엄청 통통해요. 요런 아이들은 햇볕 있는 집에서는 키울만 하죠. 어쨌거나 잘 자라요. 햇볕 잘 보면. 여기 또 요 색감이 만데빌라. 얘는 색감이 조금 독특하죠. 얘는 빨강색인데요. 작년에 너무 고생을 해서 요만큼 위로 줄기는 마르고 아래쪽만 살아서 지금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. 이렇게 꽃대 많이 올렸죠. 이 도라지 꽃 핀 거 좀 보세요. 이 보라색 너무 예뻐요. 이 키다리 목베고니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저 꽃이 너무 탐스러운 꽃이 하나 폈어요. 지금 얘들은 피고 있어요. 작년에 예쁘다고 제가 쇼츠로 일상방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. 얘 좀 보세요. 그 못지않게 예쁘죠. 얘 또 쇼츠 한번 더 찍어야 되겠는데요. 너무 예뻐서. 야, 이 키가 제 키만 합니다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길쭉한 분에 심어진 사계국화. 너무 예쁘죠? 이 지나가는 담장이 위에 올려놓으니까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옆에 로벨리아 보세요. 로벨리아 꽃이 이렇게 많이 폈을 수가 없어요. 얘들도 햇빛이 필수인 아이들이에요. 로벨리아도 이렇게 활짝 피고 나서 한번 싹 잘라주면 또 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로벨리아죠. 장미 허브랑 동행하고 동거하고 있네요. 이 캄파룰라인데 아주 두 개 로벨리아랑 비슷하죠. 근데 이 캄파룰라는 꽃 모양이 저 더 단단해 보이고 조금 더 큽니다. 사이즈가 꽃 사이즈가 아주 두 종류가 비슷한데 로벨리아가 훨씬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. 근데
얘는 조금 그래도 짱짱한 꽃 자체가 짱짱한 느낌을 주고 있는 아이가 캄파눌라예요. 저도 처음엔 막 헷갈렸어요. 두 종류를 따로 놓고 보면 몰랐는데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. 이 풍선초 보세요. 제가 밴드 생활할 때 나눔 받아서 씨를 받아서 제가 여기 동생네 정원에 갖다 심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풍선을 달아주고 있잖아요. 꽃 보여드릴까요? 꽃. 꽃은 안개꽃처럼 달달하니 이렇게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니까 옆에 어디 기댈 데가 있으면 아주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초록이를 볼 수 있는 풍선초예요. 나중에 필요하시면 씨앗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댓글 주시면 제가 준비해 볼게요. 이 달리아도 엄청 예쁘죠? 조금 색감이 진하지 않아도 배색이 예쁜 것 같아요. 밑에 너무 조밀해서 입장들을 조금 따내줘야 될 것 같아요. 얘들은 키도 많이 안 크고 이렇게 예쁘답니다. 속에 있는 마른 잎들을 빨리 떼주면 얘들 통풍도 잘 되고 이 장마철에 입장들이 잘 마르고 좋을 거예요. 이런 잎장들이 통풍을 방해하잖아요. 핑크색 수국이 너무 예쁘게 정말 나비 수십 마리가 앉은 것처럼 너무 깔끔하니 꽃이 근데 주먹만 해도 너무 예쁩니다. 이 수국은 외목대 아주 작은 몸이에요. 이제 옆에 주민분들이 주셔서 심었다는데 엄청 커요. 제가 손으로 만져보면 이 정도 커요. 엄청 크죠? 특히 몸 작은 몸에서 이렇게 큰 꽃을 달 수 있는지 지금은 쓰러져 가고 있지만 지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기특해요. 이렇게 큰 꽃을 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요. 이 목수국은 정말 피고 있는지 저도 잘 표시가 안 날 만큼 꽃이 오래가고 사랑스럽고 이쁘답니다. 너무 예쁘죠? 여보세요. 어머. 얘도 사이즈가 큰 작은 송이는 작지만 얘 사이즈가 엄청 커요. 이거 보세요. 제가 손에 들면 이렇답니다. 이렇게 커요. 부케 하나만 해도 부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크답니다. 도라지고 피는 꽃, 활짝 핀 꽃, 봉우리, 도라지꽃 너무 예뻐요. 너나 뭐하니? 응? 꽃향기 맡고 있는 거야? 노나 꼬리 보인다. 노나 꼬리 보인다. 여기 초아와 엄마예요. 이렇게 가녀진 꽃들을 쑥 올려가지고 한낮에는 막 활짝 펴요. 근데 저녁 되면 이렇게 오므리고 있답니다. 얘들이 일제히 피면 엄청 예쁘답니다. 얘들이 가녀진 몸을 살랑살랑 흔들고 예쁘답니다. 여기 펜댄스 제가 두 포트 심었거든요. 두 포트 심었는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예쁘게 폈네요. 이게 쏙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답니다.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들이 이렇게 대체로 종 같은 모양의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. 볼래요? 여기도 이렇게 꽃이. 이 펜댄스는 또 더 익으면 더 노랗게 진짜 땡글땡글하니 이쁘고 또 이런 꽃들도 많이 피워줘요. 꽃 많이 피었죠?
꽃이 여기저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땡글땡글하니 귀엽고 꽃도 이쁜 펜댄스예요. 국민다육인데 저는 요런 애들이 좋아요. 꽃처럼 화초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죠. 보세요. 연합아이스가 엄청납니다. 이걸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었어요.